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04대 8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8년 만이고 지난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실제 찬성한 의원은 5명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 가결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고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짧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범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엔 참여하되 탄핵안은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당초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7명보다 5명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 7개월, 9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71조에 따라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